헬로. 내가 커뮤니티의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글을 올렸거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맨 처음 보내신 분이 영상을 지금 볼 거야. 응.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민평님. 질문 빠르게 드립니다. 실패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얻었고 과정이고 그 내 앞에 나타났다. 이 단계 중에 노출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해버리는. 근데 이제 이게 뉘앙스랑 자랑 또는 돌려 말했을 때도 포함인지 저도 경험으로는 말하려다가 내 안에서 무언가 탁 막히면서 돌려 말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흐려버렸어요. 결국 그 대화를 흐려버렸는데 이것도 포함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시로 민파님이나 저나 뭐 미디어에 나오신 분들 등등 그렇죠. 뭐 펼체 분도 계시고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비전이나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노출시킨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다 이미 할 줄 아시니까 알려주는 걸 텐데 구독자분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게 어떤 차이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요. 네, 디테일을 알고 싶습니다. 빠이! 뒤에 빠이! 근데 질문이 되게 좋다. 목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한다면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냐 그거를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 목표를 말하는 게 좋을까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 일단 질문자님께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목표를 말해도 된다 말해도 되지 않는다 정확한 답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아. 목표를 말해서 이룬 사람도 있고 목표를 말하지 않아서 이룬 사람도 있어. 어떤 자기계발서에선 목표를 말하고 다니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고 어떤 자기계발서에선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 예를 들어볼게.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기억으론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지. 형이상학적 네빌 고다드가 이렇게 말했어. 목표는 씨앗과도 같아서 마음속에 네가 목표를 간직한 거는 땅속에 목표라는 씨앗을 심은 거래. 그런데 그 씨앗에 새싹이 트고 식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줘야지. 물을 계속 줘야지. 그지? 영양분을 계속 줘야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씨앗을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며칠 뒤에 계속 이게 얼마나 자랐나 해지고 보면은 안 자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서 그게 얼마나 자랐나 계속 궁금해하고 들춰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씨앗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된다.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서 발현이 되는 과정도 이와 같아서 네 씨앗이, 네 목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게 어떤 씨앗인지 남한테 말해봤자 좋을 게 없다. 왜? 그 사람이 어느 날 너가 자는 사이에 와서 해지고 놀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간직하라 라는 말도 있고 또 기억나는 건 당신이 소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책이 있었어.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인데 그 책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 에너지를 목표에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너가 네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건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니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라는 말이야. 그 점을 고려해보면 목표를 말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반대로 목표를 말했을 때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해. 왜냐면 예를 들어 내 친구의 경우 걔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캐나다 간다 계속 말하고 다녔대. 수백 명 앞에서. 근데 전역을 하고 나니까 캐나다를 갈 길이 너무나도 까마득한데 이미 수백 명한테 말하고 나왔으니까 안 가면 쪽팔리잖아. 맞지. 어떻게 된 애가 온 거야. 그래서 걔는 결국 캐나다 영주권까지 획득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이 경우는 완전히 이점이란 말이지. 남한테 목표를 떠벌리고 다녀서 그 에너지 부스터를 자기 목표를 성취에 있어서 쏟아 부은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합의점을 찾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답은 이거야. 말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정확한 답은 절대 없다. 본인이 말을 했을 때 아직은 확고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남 앞에 말을 할 자신이 없다고 느껴지면 말을 안 하면 돼.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 최면이 미친 듯이 자리 잡혔어. 내 잠재의식에. 그러면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오겠지.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 거지. 정말 이 우주에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말을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딴 법칙은 없어.
말을 할 때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법칙 또한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방법론에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말하듯이 내가 이렇게 지인들한테 말했는데 살짝 얼버무리면서 말했는데 이러면 목표 성취에 있어서 잘못된 건가요?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돼. 만약 목표 성취에 유일하게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한 사실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으로 인해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내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로 그 걱정, 그게 유일한 장애물이 되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라고 내가 말을 해주고 싶어. 모든 거에는 프로스 앤 컨스가 있다는 거지. 이러다 그치? 보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고 무언가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지. 맞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볼게. 노벨과학 수상자면서도 역사에 길이 남는 두 천재 과학자가 있어. 아인슈타인 그리고 부어. 둘 다 노벨과학 수상자고 과학계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은 두 과학자인데 양자역학을 두고서 둘이 완전 대립되었단 말이지. 그럼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맞을 거야. 혹은 두 사람이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거지. 누가 봐도 천재인 두 사람이 대립을 가졌다는 뜻은 결국 세기의 천재가 하는 주장에도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거든. 그래서 물론 내 영상도 당연히 배울 점만 쏙쏙 빼먹고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적용을 해나가야지. 하여튼 목표로 다시 돌아오자면, 자 예를 들어 대기업을 봐봐. 그 대기업이 비전과 목표를 그 해당 회사 안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들한테 계속 주입을 한단 말이야. 우리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고 올해 달성할 성과는 이거다. 우리는 무조건 달성할 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세뇌거든? 집단 무의식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 그치. 집단 무의식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마이스토로인데 나와 같이 연주를 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향할 건지 보여주지 않고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정확히 그 지점이 어딘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곳에 향해 나아가겠어. 그래서 때와 장소에 있어서 목표를 말하는 것도 필연인 때가 언젠가 분명히 올 거야. 그런데 나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룬 사람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의 주체자가 돼서 오빠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오빠가 이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거를 해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도 내가 원했던 목표를 내 스스로 정한 다음에 그거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뤄냈잖아. 짧은 시간 만에 수익을 10배씩 올리는 거를 거의 한 2, 3년 만에 두세 번인가 이뤄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고 나니까 내가 직접 체감하고 깨달았던 알고리즘에 대한 확신도 있을 뿐더러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기에 나는 이 알고리즘대로만 한다면 그 다음 10배의 목표건 100배의 목표건 또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목표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직장인 시절에 월 1,000만 원씩 버는 게 내 목표다라고는 바로 생각해보면 말을 못 해본 것 같아. 근데 월 1,000만 원을 처음 달성하고 나서 이게 되네? 백일노트가 되네? 뭐 잠재직 최문에 이게 되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월 1억 만든다 조금씩 말하고 다녔고 그 월 1억도 달성하고 나니까 와 이게 되는구나,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월 10억 이상 본다는 목표도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유튜브에 말하잖아. 될 수밖에 없는 건 알기 때문에. 오빠 세븐 피규어도 유튜브에 대놓고 했잖아. 맞아. 내가 10억 이상을 벌고 싶다고 5만 번씩 새 목표로 말한 영상까지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는 많이들 비웃었지. 근데 그것도 결국엔 달성했잖아. 맞아. 달성했잖아 그것도 결국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지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조금 꺼리껴집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확신이 부족한 걸까요? 라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좋겠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기는 남들한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목표를 한두 번 정도 이뤄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목표를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카네메스트 봐봐. 음악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전부 다 휩쓸어 버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잖아 자기가 되고 싶은 거. I'm a god! I'm a god!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막
방송에 나와서 말하고 미국 대통령 되겠다고 막 말하고 다니고 빌리어네어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패션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크게 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전부 다 이뤘잖아. 맞아. 대통령 빼고. 그게 처음에 카니가 암호가 됐을 때 나 진짜 얘 미친놈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오빠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오빠가 이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카네가 암호가 탄 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잖아? 걔는 천재야. 걔는 지가 지 인생의 창조주란 걸 알았던 거 아니야? 어, 그거는 알았지. 얘가 분명히. 그러니까 더 가시 아니라 어 가시였던 거고. 더 가시 아니라 어 가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걔는. Everybody says who does he think he is? I just told you who I thought I was. A god. I just told you. 자기가 자기 인생의 창조자였던 거를 오래전부터 걔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창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그것도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큐브가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내가 알겠지.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창조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목표를 말하고 말하지 않고 그게 뭐가 두렵겠어, 더 이상. 맞아, 맞는 말이야. 그지? 뭐가 두렵겠어?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이뤄내가지고 자기가 성취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창조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루지 못할 목표가 뭐냐고 생각을 하겠지. 맞아. 여튼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을 밑에 이메일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